번째 종목이 현대 모비스, 두 번째 종목 한국 콜마, 세 번째 종목은 코세스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이 현대 모비스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AS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요. 현대기아차의 셰시와 카핏, 그리고 프런트 엔드 모듈과 3대 핵심 모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래차 핵심 공급, 핵심 부품도 공급 중에 있고요. 이번 2000년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9조 9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98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5.8% 증가, 영업이익은 0.9%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3개사 중에서 주가 수익률은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수익성은 저점에 해당, 2020년이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는 영업과 지배구조 관점에서 작년도 대비로 해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뭐 이런 쪽과 로보틱스 미래 성장 사업에 이제 상당히 좀 현대그룹에서 굉장히 좀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 콜마가 되겠습니다. 한국 콜마에서 한국 화장품과 의약품 연구 개발 제조를 주사업으로 분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중고가 위주의 일반 화장품하고요, 기능성 화장품 주력 중이고, 실적은 화장품 부문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CKM의 신약 케어랩의 판매 호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2000년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176억, 영업이익이 189억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마이너스 1.39% 그리고 5%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DGC 쪽과 전략적 협력 관계,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코세스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재료, 솔더볼이 되겠습니다. 이 접착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핵심 장비, 다이본더를 100% 국산화 성공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이본더는 반도체 칩을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접착시키는 장비가 되겠죠. 전량 해외 기업에 의존하면서 진행이 됐던 장비인데 국산화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도 2000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321억과 영업이익 69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55% 플러스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가 급증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이제 국산 장비 사용 확대, 전기차 확산 이런 부분의 고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